내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랬어. 야, 내가 발견했기 천만다행이지. 하면 좀 큰일 날 뻔했지 뭐야. 차라리 괜찮아? 응. 정말 웬일이니? 야, 저렇게 나이도 많으신 분이 어떻게 어린애한테. 저기, 애기 엄마 되시오? 예. 정말 미안하게 됐소. 우리 집 양반이 요양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아직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게 남아서 그렇게 된 것 같으니까 젊은 엄마가 한 번만 좀 봐주시오. 봐주기는 뭘 봐줘요? 이번 한번 봐준다고 또 안 그러라는 법 있어요? 아이고, 정신 온전치 못한 사람 콩밥 내게 봤자 나라 세금만 축내는 거지. 그러지 말고 젊은 엄마가 그저 아버지 생각하고 한 번만 더 그렇게 봐줘요. 내가 집에 데리고 들어가면은 두 번 다시 밖에 못 나오도록 대문을 꽁꽁 걸어 잠글 테니까. 응? 아이고, 이거 봐요. 이렇게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니까. 너 절대로 봐주지 마.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잖아. 그래도 그렇지. 자, 조서 작성해야 되니까 피해자 어머니 되시는 분은 좀 이쪽으로 오세요. 아빠가 왜 이런 데서 일해야 되는데요? 여기 사장, 예전에 아빠 공장에서 도둑질까지 했던 여자라면서요? 아니야, 그건 사실이 아니야. 아빠! 그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세요. 아, 영아, 미안하다. 저, 이거 백 사장이 넣으면 주라고 하더구나. 2차 주문 디자인 컨셉인가 보더라. 민 변호사! 민 변호사! 아니, 선생님 왜 이러시면 어떡합니까? 지금 사모님도 오셨을 텐데. 아, 왜 이러신 거예요? 나 진짜 살다 진짜 별일을 다 보겠다. 우리 사랑이 많이 놀랬을 텐데, 야, 빨리 집에 가봐야겠다. 야, 근데 저 할아버지 자기네 동네도 아닌데 왜 우리 집 앞에까지 와서 그 추태를 떨었대?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신 분이라잖아. 그러니까 그랬겠지. 멀쩡해 보이던데 뭐. 아유, 암튼 물러 터져서 탈이야. 야야, 빨리 가자. 어? 아이고, 심장이야. 오늘 죽을 겁이 여러 번 넘게. 아, 저야말로 지금 심사님하고 우리 사장님이 아주 죽겠습니다. 우리 사장님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심사님은 우리 사모님 눈에 띄기 전에 얼른 가보기나 하세요 좀. 알았어요. 그럼 난 민 변호사만 믿고 갈 테니까 우리 오라버니 잘 좀 부탁해요. 아, 알았습니다. 빨리 가보지. 사랑아. 엄마. 사랑 괜찮아? 아, 우리 사랑이 오늘 많이 놀랬지. 엄마, 나도 놀랬어. 죄송해. 그러니까 무조건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로 함부로 대답하고 그러지 말라니까. 엄마, 그 할아버지 또 나타나면 어떡해? 무서워. 아니야, 이젠 그럴 일 없을 거야. 그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몸이 좀 편찮으셔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봐. 아픈 할아버지야?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앞으로는 밖에 못 나오게 하신댔어. 너 그만 가봐. 사장님 와 계신다며. 그래. 사랑이 따뜻한 우유 좀 먹여줘. 그래, 얼른 가봐. 걱정하지 말고. 다녀와. 니들 또 그런 이상한 할아버지 만나면은 하지 마세요. 왜 이러세요? 하고 도와주세요! 라고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소리쳐. 알았지? 알았어. 알았어, 이모.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? 잠깐 바람 좀 새로 나갔다 왔어. 왜 그래? 거 나가실 때 나가시더라도 집에 계실 때는 괜히 쓸데없이 나다니지 말고 애도 좀 봐줘요. 진짜. 아니, 오늘 웬 할아버지가 집 앞에서 사랑이 괴롭히는데 내가 봤으니까 망정이지. 웬 할아버지가? 사랑아, 괜찮니? 괜찮아요. 아휴, 진짜 그런 인간은 그냥 콩밥을 확 먹여야 되는데.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?
아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? 왜 그렇게 쳐다봐?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? 혹시 그 오라버니라는 분 어떻게 생기셨어요? 우리 오라버니야 아주 훤칠하시고 미남이시지. 그럼 아닌데. 죄송해요. 제가 많이 늦었죠? 아니에요. 경찰서 간 일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나요? 예,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. 저 에이스 디자인에서 직원은 왔다 갔나요? 네. 저 이용 씨, 그럼 이만 가볼게요. 아, 사장님, 제가 경찰서 갔다 오느라고 사장님 시간만 많이 뺏은 것 같네요. 어떡하죠? 저녁 드시고 가면 안 돼요?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아, 아니에요. 저 모델하우스에 보낼 가구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. 저기 공장에서 지내시는 건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? 걱정하지 마세요. 공장 사람들 인심들이 좋아서 아주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예, 저기 이번 모델하우스 가구만 끝내면 단합대회 겸 회식 한번 해요. 그래요. 자, 갈게요. 나오지 마세요. 아유, 가시는 건 봐야죠. 사모님, 무슨 일로 절 보자고? 고생이 많은가 봐요. 그새 얼굴이 많이 해숙해졌네. 그래, 자기 밑에서 있던 사람을 사장으로 모시는 게 편치 않을 텐데 일할 만해요? 뭐 사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죠. 백일홍 씨가 저희 아주 잘해줘요. 서 사장님도 여기 와서 표정이 얼마나 좋아지셨는데요. 저희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. 그래요? 이거 받아요. 이게 뭐예요? 엄지음이 내 대신 사장님한테 신경 써줬으면 해서 주는 거예요. 두 분 이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... 서류상 이혼일 뿐이에요. 내가 포천 공장까지 들락거릴 수 없으니까 부탁하는 거예요. 사모님 입장 이해하지만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.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. 그리고 엄지음, 곧 가구 명장 새로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지민의 부탁만 잘 들어준다면 새 가구 명장에 좋은 자리 하나 마련해 놓을게요. 좋은 자리요? 새 가구 명장에 공장장은 어때요? 공장장이요?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보니까 백일홍 씨가 아이를 데리고 왔던데 혹시 그의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? 아니요? 근데 그건 왜요? 그냥 전에 엄지음이 나한테 전해준 헛소문이 생각나서요. 어렵겠지만 그의 아빠가 누군지 좀 알아봐 줄래요? 네? 어떻습니까? 백과점쇼에서 새로 내놓은 가구 디자인이. 전체적으로 1차에 비해 오리엔탈 이미지를 플러스시킨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. 서하영 씨는요? 글쎄요. 백과섬 씨의 가구는 심플하고 미니멀한 게 특징 아니었나요? 근데 2차 디자인엔 그 장점들이 별로 살아있지 못한 것 같은데요. 내가 보기엔 백일홍 사장이 이번엔 과감하게 믹스앤매치 스타일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험적이긴 하지만 1차와 대비되는 효과가 클 것 같아서 기대되는 면이 있습니다. 일단 가구 디자인은 백일홍 사장에게 전적으로 맡겨보도록 하죠. 아참, 서영 씨.